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고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내놓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. 네, 첫 번째 기업은 해태 제과식품입니다. 허니버터칩으로도 유명한 회사이죠. 이 회사는 허니버터칩을 내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 빙과 사업을 매각한 후에 재무 구조가 바뀌었고 이와 함께 시장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. 이 해태 제과식품이 45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. 생산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러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히트 상품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좀 시장 기대감 높아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뉴입니다.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 마감된 이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. 뉴의 계열사인 스튜디엔 뉴가 이 디즈니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.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개별 작품의 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시리즈물이나 드라마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와 함께 뉴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석 달 만에 주가가 140% 이상 상승했고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콜마입니다.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24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2.8%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. 1분기 매출액은 3,9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.6% 이상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. 이 한국콜마의 국내 화장품 사업은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신영증권이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놨는데 한국콜마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NH투자증권입니다.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1분기 순이익이 2,5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727%가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.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.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IPO가 있었고 또 유상증자 인수 주선이 실질적으로 이 매출을 실적을 견인했 라고 밝혔습니다. 또 어제 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배상의 수용을 연기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